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편안했지만 이제는 불편해질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단 측에 트레이드 압박을 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하든은 SNS 프로필에서 NBA 필라델피아 선수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하든이 이번 트레이닝 캠프에 불참할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FA 신분이 되거나 다른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크리스 폴은 골세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말했네요. 그랜트 윌리엄스는 케빈 듀란트가 리그에서 가장 막기 힘든 선수이지만 리그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선수는 스테픈 커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커리는 공을 가진 상태에서도 굉장한 선수이지만 공이 없을 때 더 무서운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그리고 루카 돈치치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비교하는 질문엔 윌리엄스는 돈치치를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돈치치가 더 많은 게임 위닝샷을 성공시켰고 지금까지 증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플레이오프 마이애미와의 시리즈에서 지미 버틀러와 벌인 신경전에 대해 버틀러도 그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저 경쟁자들일 뿐이라고 말했네요. 오스틴 리브스는 스테픈 커리를 막는 것은 말 그대로 쉴 틈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팀 하더웨이는 빅터 웬반야마보단 볼 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요. 볼이 피지컬적으로 더 재능이 높으며 더욱 NBA에서 뛸 준비가 된 상태라고 언급했네요. 뉴욕 구단은 이번 여름 잭 라빈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카고 구단이 원하는 대가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협상에 근접했던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뉴욕은 카렌서니 타운스 영입에는 관심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미네소타 구단과 논의가 오간 적은 있으나 미네소타 측에서도 역시나 타운스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네요. 에반 포니에는 뉴욕에서 한 시즌을 더 있는 건 서로에게 루즈루즈인 상황이며 샌안토니오로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탐 티보드 감독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했네요. 보스턴 구단이 현재 제일런 브라운과 슈퍼맥스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며 마지막 5년차 시즌 때 트레이드 키커, 플레이어 옵션 등의 부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챗 홈그렌, 케이드 커닝햄, 제일런 그린, 키건 머레이, 제일런 윌리엄스가 FIBA 월드컵 미국 대표팀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고 하네요. 미치 컵책은 샬럿이 플레이오프 팀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탤런트 있는 선수들은 이미 팀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네요. 맥 맥클렁은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이후 자신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덩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데리우스 베이즐리는 브루클린으로 합류한 이유에 대해 젊은 코어 선수들과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네요. 오클라호마 구단이 잭 화이트와 공식적으로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론토 구단이 론 하퍼 주니어와 올랜도 구단은 에드미럴 스코필드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